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프로그램 상에서 동작 상태를 기억하는 스테이트 머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의 행동을 기억을 하실 때는 변수를 이용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변수로 로봇이 행동을 하는 것을 기억을 해서 동작들을 저장을 해놓고 이제 이 동작들마다 각각의 행동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이렇게 내 상태가 0과 1이 있습니다. 그래서 0일 경우에는 이쪽 이 스위치 블럭을 보시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여기 D 모터가 역방향으로 돌아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역방향으로 돌고 있는 상태가 변수의 값이 0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터치가 눌렀다 떨어짐으로 인해서 변수의 값이 1로 변환이 됩니다. 이 변환이 되면서 로봇 행동이 역방향으로 돌다가 변수 상태가 1로 변하면서 로봇의 방향이 정회전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정방향으로 돌다가 또한번 터치를 눌러서 떼지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변수의 값을 0으로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놓습니다. 그렇게 돌려놓으면서 로봇의 행동도 역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터치를 눌렀다 떨어질 때,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블록들이 로봇의 상태를 변환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 머신, 그러니까 상태 기억을 이용을 해서 터치 한 개로 행동을 이제 여러 가지로 변환을 하는 것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터치를 눌렀다 떼면은 모터가 이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더 눌렀다 떼면은 돌고 있는 모터가 정지를 하고, 한번더 눌렀다 떼면은 이제 모터가 반대로 돌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더 눌렀다 떼면은 다시 모터가 정지가 되고, 여기서 한번더 눌렀다 떼면은 다시 1번으로 돌아가면서 이 행동을 반복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프로그램에다가 모터랑 터치 센서를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였던 프로그램이 계속 반복을 해야 되니까 반복 모드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 모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num이라고 하는 변수를 0이라고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변수의 값에 따라서 행동을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um이라고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모터가 정지되었다, 역방향을 돌다가 정지를 했다라는 것으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일 때는 A 모터가 정방향으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5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num이 1. 여기서는 이제 정방향으로 도니까 점을 1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일 경우에는 A 모터가 회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정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상태값 2. 상태값 2는 모터가 돌고 있는, 모터가 정회전을 했을 때 멈췄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복사를 해서 얘가 2일 경우 3으로 변환하고, 여기는 이제 정회전을 했을 때 정지를 했었으니까 이제 역방향으로 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변수를 하고,
이건 얘가 눌려 있, 이 상태로만 하면은 얘가 계속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상태를 변환하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에는 이제 터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한 상태에서 로봇이 설명한 대로 동작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로봇이 터치를 누르면은 모터가 정회전을 하고 한번더 누르면은 정지,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은 이제 정회전을 돌다가 멈췄으니까 역방향,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은 다시 정지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변수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로봇이 어떤 상태인지를 기억을 하고 이 조건에 맞춰서 다음 동작을 무엇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 동작을 하고 있을 때는 이러한 다른 행동을 취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이해가 잘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